플란체 연습을 했어요.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안 하면 또 못하거든요. 꾸준히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물구나무 서서 중심 이동하는 걸 많이 연습했어요. 어깨를 터치하면서 중심 이동. 그리고 팔굽혀펴기 하면서 멈추지 않고요. 할수 있는 데만큼 끝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중심 이동을 해서 오른팔로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어요. 손목도 많이 아팠고요. 이번엔 반대쪽, 왼쪽으로. 나중에는 저 아무데도 기대지 않고서 할수 있어야지만 해요. 그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손을 붙인 상태로 다리의 무게중심만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옮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게 익숙치 않네요. 더 유연해지기도 해야 되고, 힘을 좀잘 써야 될것 같아요. 없이 한번 해봤더니 순식간에 중심을 잃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름이잖아요. 제가 한강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물을 코앞에 두고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데요. 많이 실력이 좋아졌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몸으로 직접 느꼈어요. 이렇게 보시면 등 근육도 많이 길러졌죠? 뭐 헬스를 따로 하진 않아요. 기계 체조와 맨몸 운동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수영도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접영을 한번 찍어봤는데 아직 가슴을 더 눌러줘서 쭉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네요. 뭐 자유형은 간단하게 한요 정도만.